자, 잠시 국제유가 그리고 S&P 나스닥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침장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자, 오늘은 상승장이라고 이야기했죠. 자, 상승장인데 나스닥 S&P가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렸을 시간입니다. 바로 요 시간대인데요. 요 시간대인데 못 올라가는 이유가 딱한 가지가 있다.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 시간대에요. 자, 제가 시황 분석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나스닥, S&P,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전부 다 상승장인데 이때 당시에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아직은 상승장이다. 오늘은 계속 상승장인데 요 시간대에 못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국제유가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이제 강하게 반등권이 왔죠. 자, S&P, 지금 잘 지켜보셔야 돼요. 자, 시황 분석을 내리면, 자, 11시 52분에 3124.5를 지금 쳤는데요.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오늘 방향을 다시 잡게 될 겁니다.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. 자,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크루드 오일도 오늘 이제 이미 목표가는 다 쳤습니다. 자, 추가 반등이 오느냐 못 오느냐는 오늘 지금 현재 시간에 최고 고점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.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. 자, 제 이야기대로 지금서부터 S&P 기준, 그다음에 나스닥 기준 해서 현재가에서 추가 반등을 강하게 하느냐 못하느냐는 지금서부터 현재의 주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. 자,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이거든요. 자,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, 오전에는 왜 여기 이 구간을 못 넘어갔는가?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. 상승장인데 뭐 때문에 못 올라갔는가? 앞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제유가가 나스닥 S&P의 발목을 계속 오전 내내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.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국제유가가 상방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나스닥하고 그 다음에 S&P가 강하게 반등권을 주게 된 이유가 바로 국제유가를 보면 여러분들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 해외 선물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.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 차원에서 요것을 알려드렸는데요.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. 자, 지금서부터 주가의 방향 오늘의 고점 3124.5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주가의 방향을 알게 될 것이다. 자,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매일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다. 이 종목으로